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칼로디 비치리가 상현사 마카자와 러브라인이 있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답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미치리와 아카자가 과거의 모든 흑막이 무잔이었음을 알게 되고 힘을 합치는 것을 결심한 후 상현육 다큐타로 남매를 만난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정을 차지했다 해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 날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자의 갑작스러운 성향에 규타로와 다키는 당황스러웠는데 어째서 비살대 검사를 공격하지 않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다키는 식은땀 흘리며 하하 아카야씨 이런 장난도 칠 뿐이라는 건 처음 알았네요 라고 했고 아카야는 그런 다키에게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다키는 뭔가 아카자에게서 살기가 가득 느껴지고 그의 주먹이 강하게 쥐어져 있다는 걸 보자 설마 저를 공격하시려는 거 아니겠죠? 당신은 여자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라고 했죠. 그때 아카자는 그대로 다키를 파괴사 공격으로 박살내버렸고 그거야 내 여자에 대한 죄책감이 나를 지배했을 때고 지금은 지킬 여자가 있으니 다른 여자에게 가질 죄책감 따위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몸을 재생한 규타로가 아카자에게 피해 참격을 날려댔고 아카야는 그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버렸죠. 규타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그분께서 가만두실 것 같으냐고 부들거렸는데 아카야는 씩 웃으며 그 자식은 딱히 별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어차피 너네 정도의 혈기들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녀석이니까 말이야 라고 하며 그대로 파괴사 공격을 날려 규타로와 다키를 순식간에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렸고 미치리에게 일륜도로 이 녀석들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으로 그들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들은 그렇게 소멸해가기 시작했죠. 그때 소동을 듣고 황급히 음주이탱겐이 뛰어왔고 벌써 싸움이 끝난 건가? 이 녀석들은 상인육의 혈기 설마 미치리 너 혼자 이들을 대체한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미 아카자는 탱겐의 기척을 잃고 그 자리에서 떠나버린 상황 미치리는 왠지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죠. 그렇게 기다릴때에서는 미치리가 상현과의 싸움에서 이겨냈다는 것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미치리는 아카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왠지 양심이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 충주 코츠 시노부가 미치리에게 다가와 혹시 어떤 혈기를 잡으러 가는데 힘을 보태줄 수 있느냐고 물었죠. 미치리는 그녀의 부탁을 딱히 거절한 이유는 없었고 그 혈기가 어떤 혈기냐고 물었습니다. 시노부는 그 혈기는 몇 년 전 화주였던 언니 카나이를 살해한 혈기로 자신이 그날 이후 계속해서 추적해 겨우 알아낸 혈기라고 했죠. 그 혈기는 만생은학교라는 종교단체의 수장으로 여자 신도가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어 여자 검사인 당신에게 부탁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그의 유각 임무도 그렇고 여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나보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죠. 그렇게 미치리와 신호부는 만생은학교에 가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교주를 만날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주는 잠시 출장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미치리와 신호부는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중 마침 교주님이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새로운 여신도가 입교했다는 것에 미치리와 시노부를 자신의 방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와 미치리가 그 방 안에 들어서자 그녀들은 단번에 교주가 인간이 아닌 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일단 미치리와 시노부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상태이니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그의 허를 찌르기로 했기에 일단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도마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랑. 자신은 지금껏 긴 세월을 살아오며 여자에게 사랑을 느껴본 적은 단 한 번 있었다고 해 신도들의 궁금증을 유발시켰죠. 그 여자는 유일하게 자신이 잡아먹지 못한 여자로 그녀는 꽃과 같은 우아한 동작으로 검을 휘두르던 검사였다고 했습니다. 미치리와 신호부는 이렇게 많은 신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에 당황했는데 신도들의 반응은 아 교주님에게 잡아먹히면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그 여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죽었겠구나 라며 안타까워했죠. 이미 이들은 도우마에게 세뇌당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그 순간 시노부는 도우마가 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언니 카나엘을 말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형체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뒤 그대로 벌레 호흡을 시연해 도우마의 몸을 찔렀습니다.
도마는 그에 그 당했다 기습 공격이라니 라며 쓰러졌고 신호분은 해치웠나? 라고 했는데 도마는 웃으며 다시 일어나 너의 독은 이미 다 소화해버린 것 같은데? 라고 했죠. 그의 미칠이 역시 곧바로 일륜도를 뽑아 사랑의 오브션에 도마의 목을 노렸고 도마는 호 이거 좀 위험할지도? 라며 철부채로 미칠의 공격을 맞고 뒤로 쭉 밀려났습니다. 도마는 미칠의 강력한 괴력에 꽤나 놀랐고 이거 재밌는 싸움이 되겠다며 자신의 주변에 얼음창을 소환한 뒤 그녀들에게 사정없이 날렸죠. 그의 미칠이는 도마의 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언니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신호부는 이성을 잃고 도마에게 무리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신호부는 폐에 미세한 냉혈증들이 들어가게 되어 피를 토했고 그런 그녀를 도마는 철부채로 날려버려 신호부는 바닥에 나뒹군 뒤 기절해버리고 말았죠. 미치리는 그 모습에 열이 받아 도마에게 뛰어들었고 사랑의 오브션에 공격했지만 그녀 역시 냉혈증 때문에 제대로 된 실력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미치리는 도마에 대한 상대법을 알지 못했기에 점점 도마의 압박에 밀렸고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던 미치리의 다리 쪽을 얼음 혈기술로 묶어 움직임을 봉쇄시켜버렸죠. 도마는 씩 웃으며 이대로 산채로 씹어먹어주마 너의 비명소리가 무척이나 듣고 싶구나 라고 하며 다가왔는데 그 순간 강력한 해오비 아닌 화염해오비 날아와 도마를 공격해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미치리는 그를 보고 엄청나게 당황했는데 그는 바로 염주 랭옥 교주로 큐로는 늦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이런 거물급의 혈기가 있었다니 라고 했죠. 미치리는 쿄조로에게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었고 쿄로는 부상에서 회복하자마자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곧바로 뛰어왔다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그에 그 물어보고 싶다는 게 역시나 아카자와의 일이라는 거 알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다리에 붙어있는 얼음들을 부셔버린 뒤 그곳에서 빠져나왔죠. 도마는 감히 내 식사 시간을 방해할 셈이냐며 곧바로 쿄조로에게 얼음 혈기술을 날렸고 쿄로는 화염의 호흡으로 그 공격들에 맞서서 방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쿄조로의 강력한 참격은 도마의 주변에 있는 얼음 결정들을 날려버리며 데미지를 입혔고 도마에게 빠르게 뛰어가 그를 압박했죠. 도마는 꽤나 실력적인 검사라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는데 전투가 길어지자 쿄로는 아직 부상이 낫지 않은 듯 아카자에 당했던 상처 부분에 고통이 느꼈습니다. 도마는 그걸 간파한 후에 더욱 그쪽만 노리게 되었고 쿄로는 그쪽을 신경쓰다가 결국 도마의 철부채에 뒹겨져 나가버렸죠. 도마는 너네 기다대 검사들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며 이 세상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태초의 혈기인 그분과 나보다 높은 등급인 상일 1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카자가 뛰어와 도마를 발로 쳐 날려버리며 그리고 상현 3인 나도 이 녀석을 이길 수 있지 라고 했죠. 미치리는 아카자를 보며 헛 아카자씨 이곳에는 어떻게? 라며 물었고 아카야는 네가 타마요에게 만세글학교에 왔다는 편지를 했을 때 타마요는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고 만세글학교에는 도마 녀석이 있기에 위험에 빠질 거라는 생각에 곧바로 뛰어왔다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순간 심쿵했고 쿄로가 역시 네 녀석은 이라고 말하자 아카야는 염주? 아 몸은 괜찮나? 괜찮아 보이는군 하하 라고 얼버무렸죠. 그때 도우마는 아카자궁 이게 뭐하는 짓이죠?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그대로 파괴를 아침을 시연하며 지난번 교체혈전에 리벤지 매치나 해볼까 해서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지금 귀할대 검사들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일단 귀할대 검사부터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죠. 그의 아카야는 빠르게 도마에게 뛰어들어 파괴사 공격을 날렸고 나에겐 니의 허을 패죽이는 게 우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아카야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싸움 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 사리 분별을 안 한 녀석인 줄 몰랐다며 얼음 현기술로 맞대응을 했죠. 아카야는 도마의 냉기열정들을 파고들어 그대로 강력한 펀치를 날려댔고 도마는 그 주먹을 얼음벽으로 막아냈지만 그 얼음을 뚫고 파괴사 공격이 도마에게 닿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아카자에게 예전에 싸웠을 때보다 훨씬 강해졌나 보네요. 그동안 수련을 많이 했나 보죠? 라고 물었죠. 아카야는 그때는 이 녀석에게 자리를 뺏기고 나서 그 자리를 다시 뺏기 위해 엄청난 수련을 왔었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도 난 네 녀석을 이기지 못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내가 네 녀석에게 줬던 결정적인 이유를 알아버리고 말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결정적인 이유? 그게 뭐죠?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그때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없었고 네 녀석을 이겨야 할 간절한 이유가 없었지. 만약 내가 싸움을 즐기며
승부를 집착하는 듯 보였겠지만 그 시절의 나는 그저 공허한 마음만을 가지고 과거를 후회하는 빈 껍데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들이 생겨버렸거든. 이라고 했죠. 도마는 흥, 그런 건 그저 허울 좋은 소리일 뿐 그런 건 싸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최대의 기술 무빙수 룸버 달션의 아카야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아카야는 나침으로 그 공격 방향을 읽어 뛰어올라 피한 뒤 이 녀석처럼 인간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녀석은 모르겠지만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 이라고 하며 파괴할 종시 청은 난장강을 시연해 폭풍같이 쏟아지는 주먹으로 얼음보살을 깨부셔버리기 시작했죠. 도마는 저런 기술은 본 적이 없는데? 라며 당황했고 아카야는 그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얼음보살과 함께 도마의 온몸을 부숴버렸고 염주 이 녀석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큐로는 화염의 오브션에 뛰어나가 도마의 목을 베어버렸고 도마는 그렇게 소멸되게 되었죠. 아카야는 그 뒤 미치리에게 다가가 다친 곳은 없느냐고 걱정을 했고 미치리는 아 저는 괜찮아요 워낙 튼튼하게 태어나서 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큐로가 아카자에게 저벅저벅 걸어와 일륜도를 겨누며 미치리 이제 나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게다. 이 녀석은 우리의 적인가? 라고 물었죠. 아카는 하필이면 골치 아픈 상대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대로 싸움을 피해 그냥 도망가버린다면 미치리가 기다릴 때에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큐로를 죽여버린다면 미치리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게 될 테니 그게 참 딜레마였습니다. 그때 미치리가 큐로씨 아카야씨는 적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고 큐로는 아카야를 뜨거운 눈빛으로 응시하다가 칼을 칼집에 집어 넣은 뒤 미치리 네가 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이 아니겠지 내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나? 라고 했죠. 미치리는 전생에서부터 아카자와 얽히게 된 이야기를 퓨로에게 털어놓았고 퓨로는 아로도 이러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수긍을 했고 퓨로는 활활 타오르는 눈빛으로 그렇다면 아카자 너도 비살 때가 되어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카야는 뭐? 어디서 많이 듣던 패턴인데? 라며 당황했고 퓨로는 물론 당주님이나 다른 검사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난 너를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동료로 인정할 수 있다 우리에게 힘을 빌려주게나 라고 했고 아카야는 이 녀석 생각보다 엄청난 융통성이 있는 녀석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의 비치는 감동의 눈물이 맺히며 큐로씨 정말 고맙다고 역시 정말 멋지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카야는 미치리 그 녀석과 친하게 지내지마 라고 견제를 했고 그때 정신을 차리신 오브가 저도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는데 혈기라면 딱 7색이지만 언니의 원수를 갚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 숙여 인사를 했죠. 아카야는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감사를 받게 된 것은 너무나도 오랜만이지라 어쩔 줄 몰라 쑥스러워했고 미치리는 그런 아카자의 모습을 보고 아카야씨 너무 귀엽네요 라고 넌지시 말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아카자의 다양한 매력과 더불어 원작에서 라이벌인 쿄즈로와도 다른 의미로 라이벌 느낌이 되며 훈훈한 전개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오브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